오디세이 3D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3D를 경험할 수 있는 무안경 3D 모니터입니다. 오디세이 3D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3D를 경험할 수 있는 무안경 3D 모니터입니다. 저희 랩에서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 중에 하나로 오디세이 3D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세트 내부 모습인데요. 기본적으로 3D를 보기 위해서는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각기 다른 이미지가 보여지고 양안 시차에서 3D를 구현하게 되는데요. 오디세이 3D 모니터에는 크게 세 가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이 트래킹 기술인데요. 네, 이게 저희 카메라 자세. 두 개의 카메라가 사람의 왼눈, 오른눈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면 상단에 있는 두 개의 카메라를 통해서 사용자의 눈을 인식하고 추적하면서 실시간으로 X, Y, Z 좌표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미지를 재조립하는 뷰 매핑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각각 패널의 특성에 맞춰서 저장되어 있는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랑 카메라를 통해서 전달됐던 아이 트래킹 정보 그 두 가지를 융합시켜서 각각의 픽셀이 어느 눈, 어느 위치의 이미지에 표시되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재조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조립된 이미지가 렌티큘러 렌즈를 통해서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렌티큘러 렌즈의 경우에는 글라스 기판 사이에 볼록 레진과 전원이 인가되는가에 따라서 굴절률이 변화되는 물질이 채워져 있습니다. 전원을 저희가 넣어주고 혹은 이제 전원을 끊어주는 형태로 3D를 온오프 시켜주는 스위칭을 하게 되는데요. 전원이 인가되어서 굴절률이 변화하게 되면 그 렌티큘러 렌즈를 통해 나오는 이미지가 각각 왼쪽 눈, 오른쪽 눈에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고 그 양안 시차에 의해서 3D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저희 하단에 적용된 아레나 라이팅 보드입니다. 오디세이 3D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방으로 아레나 라이팅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시에 나가고 있거든요. 기존에 없던 정말 새로운 경험이다라는 피드백들이 가장 많았고 생각했던 것보다 3D 경험이 놀랍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3D 모니터 2D로 보이는 영상으로 이렇게 보셔가지고서는 3D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실 수가 없거든요. 삼성 스토어 매장을 찾아가시면 저희 3D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매장들도 많이 있으니까 직접 방문해서 3D를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스를 빨리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게이머의 역량에 따라 달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죄송합니다. 빨리 잡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앞에서 터지는 이펙트들,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3D 효과를 통해서 그 과정만큼은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이 트래킹 기술이 사람의 눈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안경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선글라스요? 선글라스는... 2D 3D 컨버전 기술은 당사의 AI 기술 중 하나를 활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의 사진, 영상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도 3D로 자동 전환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딥러닝을 통해서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시청하려고 하는 2D 영상 사진들을 자동으로 3D로 변환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디세이 3D 모니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게이밍 모니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시고 게임을 사랑하시고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더더욱 역동적인 게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또 영화를 좋아하셔서 예전에 3D로 나왔던 영화들 사이드 바이 사이드 영상으로 남아있어서 무안경 3D로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도 물론 추천드립니다. 3D 작업을 많이 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이나 아니면 좀 더 영상을 역동적이고 실감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우리 감독님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동받고 싶어 하시는 시청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추천드립니다. 일단 제 개인적으로 오디세이 3D는 기술을 넘어서 경험의 경계를 넓히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여러 게임사들이랑 지금 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사용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3D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